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비즈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코와 한국공항공사, 한화와 손잡고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 UAM 이착륙장, 버티포트 공동개발에 나섭니다. 세 회사는 어제 협약식을 갖고 포스코의 강 구조 활용 능력, 공항공사의 항공 분야 전문성, 한화 건설 부문의 설계, 시공 능력을 접목해 UAM 버티포트 표준 모델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 IDEA 2023에서 주요 상을 휩쓸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은상을 받은 비스포크 에어드레서를 포함해 정수기, 세탁기 등 총 50개의 상을 받아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테이블로도 활용 가능한 공기청정기로 동상을 받는 등 총 13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롯데 면세점은 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150여 명이 서울 명동 본점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면세점에 100명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방문한 것은 2017년 3월 사드 사태 이후 6년 5개월 만입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평택항에 카페리 편으로 입국한 뒤 그간 경복궁, 명동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고 오늘 저녁 출국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국내 클래식 유망주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래식에 재능이 있는 초중고교생을 발굴해 레슨비와 콩쿠르 참가비 등을 지원하는데 올해까지 총 105명에게 9억여 원을 후원했습니다. 올해 선발된 15명 가운데 5명은 오늘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공연 무대에 오릅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그룹이 현금 5억 원과 제품 교환권 5억 원 등 10억 원을 수해복구 지원금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원강 회장은 어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지원금 전달식에서 수해를 겪은 이웃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BGN이었습니다.